와우. 똥꼬 발랄 차차.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차차가 태어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운견은 얼마나 빨리 클까요? 함께 보시죠. 올해 2월, 차차가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되던 날입니다. 2개월 적에는 대형견 리트리버도 이렇게 작답니다. 막 집에 도착한 차차의 모습을 시작으로 차차의 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차의 리즈 시절, 귀엽죠? 처음에는 주변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약간 낯설어했지만 다음날부터 금세 적응했습니다. 집에 온지 2주가 지나고 사차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잘하죠? 가족이 된 지 한 달째, 차차는 사료만 보면 먹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좀 전에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가 봐요. 첫 산책을 나간 이후 차차는 점점 산책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차차가 야생 경험을 늘리는 순간이죠. 처음에는 친구들이 잘 놀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한없이 친한 천사견으로 성장했습니다. 3개월인 차차는 점점 어린이로 성장하고 있어요. 뭐든지 물어뜯는 습관도 게린이란 증거겠죠? Nope.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빨도 빠지게 되었어요. 4개월 때 차차는 본격적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아기 리트리버 최초로 미끄럼틀도 올라타고요. 이제는 친해진 친구와 꽃도 뜯어먹다가 진짜 꽃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여전히 친하게 지내는 천사견이죠. 건강하게 자라 이제는 덩치가 제법 커졌습니다. 점점 커가는 게린이 차차는 모델견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역시 모델답게 항상 미소를 잊지 않는 차차. 꾸준한 영양소 섭취와 자기관리, 수영은 아직 무리였나봐요. 또 친구를 발로 차며 마음껏 뛰어논답니다. 한 대 물리겠네요. 만 6개월 된 차차, 차차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한 차차, 성견인 차차를 생각하면 아직 한참 더 커야 하지만 정말이지 대형견의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만 자라줘 차차야, 알았지?